시작부터 뭐가 문제인지 퉁퉁이한테 쫓기는 진구. 한참을 쫓긴 진구는 겨우 숨는데 성공하는데요. 퉁퉁이는 무술 영화를 보곤 진구한테 시험해보겠다고 합니다. 진구는 공중전화기에 숨어서 도라에몽에게 도와달라고 전화하는데 바쁜 일이 있어서 지금은 나갈 수 없다는 도라에몽. 그 바쁜 일은 단팥빵 퍼즐을 맞추는 겁니다. 대신에 아주 좋은 도구를 보내주겠다고 하는데요. 네 적이다 싶으면 어떤 녀석이든 다 처치할 거라며 주머니를 뒤집니다. 그리곤 수화기 너머로 진구를 지키라는 도라에몽의 목소리가 들리는데 그때 숨어있는 진구를 발견해서 노려보고 있는 퉁퉁이. 진구는 맞기 싫어서 또다시 도망쳐보지만 결국은 퉁퉁이한테 붙잡혀서 깔리게 됩니다. 그 순간 도라에몽의 명을 받고 진구를 구하러 온 도구들. 퉁퉁이는 이게 널 구하러 온 게 맞냐며 비웃지만 작은 총으로 퉁퉁이를 공격하기 시작하는 장난감 군대. 그리곤 퉁퉁이가 새까맣게 타버릴 때까지 공격하는데요. 비둘기가 똥 싸서 진구 머리에 맞을 위기에도 뛰어난 능력으로 비둘기 똥을 공중에서 터뜨려 버리고 진구를 귀찮게 하는 모기도 한 방에 맞추는 정교함을 보여줍니다. 그 후 길 가던 중 사고로 건설 현장 자재가 진구를 향해서 쏟아지는데 그 큰 목재를 한순간에 증발시킬 정도로 화력도 세죠. 비시리가 던진 야구공이 진구에게 위협이 되자 야구공도 태워버립니다. 졸지에 공을 잃은 비시리는 당연히 진구에게 항의하지만 말만 했을 뿐인데 장난감 군대는 비시리를 공격하죠. 결국 비시리를 기절시키고 나서야 공격하기를 그만둡니다. 그 후로도 빵점 받았다고 진구에게 열심히 공부하라던 선생님도 이꼴로 만들어버리고 진구에게 반갑다면서 어깨를 툭 치며 인사한 이슬이도 진구를 공격했다고 인식했는지 이꼴로 만들어버리죠. 이건 공격한 게 아니라고 말해보지만 진구 말을 듣지 않는 도구들. 진구는 너무 위험한 도구라고 하면서 도라에몽에게 가는데요. 집에 도착한 진구에게 엄마는 왜 이렇게 늦었냐며 잔소리하고 그 소리를 듣고 온 진구 엄마를 공격하러 오는 도구들. 그 후 겨우 방까지 들어온 진구가 실수로 도라에몽의 퍼즐을 망가뜨립니다. 그러자 도라에몽은 무슨 짓이냐며 진구에게 화를 내는데 도구들은 명령을 내렸던 도라에몽도 서슴지 않고 공격을 퍼붓습니다. 123.9마력을 자랑하는 도라에몽도 한 방에 기절해버리죠. 게다가 얼마나 집요한지 지붕으로 도망치는 엄마 잡으려고 쫓아가는데요. 막강한 공격력에 융통성도 없어서 많은 사상자를 내는 도구였습니다. 쓸데없는 물건을 정리한다며 창고를 치우는 엄마. 진구는 자기 만화책을 들곤 냅다 도망치는데요. 엄마가 만화책을 버릴 거라고 하면서 도라에몽에게 도움을 청하죠. 도라에몽은 진구를 위해 주머니를 뒤지는데 도라에몽이 카메라로 만화책을 찍자 만화책이 한순간에 사라져 버립니다. 방에 들어온 엄마는 만화책이 어딨냐고 하지만 발뺌하는 진구. 어리둥절해진 엄마는 방 밖으로 나가고 진구는 기뻐합니다. 만화책은 어디 갔냐는 진구의 질문에 카메라를 열어보이는 도라에몽. 그리곤 카메라에서 나온 사진 속에 만화책이 있다고 하는데요. 따뜻한 물을 부으면 원래대로 돌아오는 도구라고 합니다. 그 후 진구는 엄마를 도와서 순식간에 정리를 끝내죠. 진구는 이렇게 좋은 걸 혼자 쓰기 아깝다며 사람들을 도와주자는데 돈을 받고 하겠다는 걸 말리는 도라에몽. 진구는 잔소리하는 도라에몽이 귀찮았는지 사진기로 찍어버립니다. 아무리 도라에몽이라도 다른 차원에 갇혀서 혼자선 빠져나올 수가 없죠. 그 후 진구는 돈 받고 아이들 물건을 보관해줍니다.
그런데 물건뿐 아니라 강아지도 사진 속에 보관하고 심지어 퉁퉁이는 엄마를 사진 속에 봉인해달라고 하죠. 진구는 사진들을 어디에 둘까 고민하다가 앨범에 넣기로 합니다. 그 후 엄마는 손님 대접하려고 차 가지고 오다가 넘어지고 뜨거운 물이 앨범에 쏟아지게 되는데 그 순간 봉인이 풀리면서 대참사가 벌어집니다. 이를 알게 된 진구는 혼날까봐 자기 스스로를 사진 속에 넣는데 열려있던 문틈 사이로 바람이 불면서 날아가 버리게 되죠. 진구가 사진으로 변해서 도망치는 걸 눈치챈 도라에몽. 그리곤 따뜻한 물이 없으면 돌아올 수 없다며 큰일 났다고 합니다. 그때 밖으로 나온 진구는 지나가던 사람의 발을 밟히는데 사진인 상태에서도 고통은 느껴지나 보네요. 도라에몽은 밤늦도록 진구를 찾아 헤매지만 사진에 갇혀서 하수구에 빠진 채로 자신을 부르는 진구의 목소리를 듣지 못합니다. 사진인 상태의 진구가 이대로 강까지 흘러가면 평생 돌아오기 힘들 것 같은데 진구는 과연 무사히 사람으로 돌아올 수 있을까요? 2층 방에서 쿵쾅거리며 노는 진구와 도라에몽. 1층에 있던 엄마는 너무 시끄럽다며 조용히 놀라고 화냅니다. 도라에몽은 진구를 말리긴커녕 재밌다면서 좀 더 하고 싶다고 하죠. 그리곤 3층에서 놀자고 하면서 주머니를 뒤지는데 이 도구를 사용해서 얼마든지 층수를 늘릴 수 있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조립식 블록을 3층으로 만드는 도라에몽. 그 순간 진구는 뭔가 울렁울렁하는 이상한 기분을 느낍니다. 방 밖으로 나가서 확인해보니 정말로 집이 3층으로 변했죠. 한 층이 더 늘어났으니 2층을 비워두고 3층에서 뛰어노는 아이들. 진구는 이슬이를 불러온다고 하고 밖으로 나가는데 블록은 4차원 공간이라서 집 밖에서 보면 평범하게 보인다고 합니다. 그 후 이슬이를 데려와서 비어있는 2층 방을 주죠. 도라에몽도 고양이 친구들을 데리고 와야겠다며 외출하는데 맘대로 블록을 만지지 말라고 신신당부를 하면서 나갑니다. 하지만 진구는 층수를 늘려서 아파트로 만들겠다고 하죠. 그리곤 4층으로 만들어서 3층 방을 비실이에게 주고 5층으로 만들어서 4층 방을 통통이에게 줍니다. 2층에선 이슬이 바이올린, 4층에선 퉁퉁이 노랫소리에 고통받는 비실이. 진구는 더 많은 층을 만든 후 비실이 방을 바꿔주죠. 또 진구는 영민이가 이슬이 방에 자주 들락거리는 게 싫은지 집을 마구 쌓기 시작하는데요. 무리해서 쌓다가 결국 집을 무너뜨리고 마는 진구. 다시 원래 순서대로 만드는 데에는 성공하지만 실수로 퉁퉁이가 있던 층의 블록만 빠지게 됩니다. 그때 퉁퉁이는 아이들에게 노래 연습한 걸 들려주겠다며 계단을 내려가는데 어찌된 영문인지 밑으로 내려간 퉁퉁이가 위에서 내려옵니다. 아무리 내려가도 다시 같은 장소로 돌아오는 퉁퉁이. 그 와중에 엄마는 진구가 또 사고 친 걸 알고 잡으러 올라오는데 진구는 엄마가 올라오지 못하게 계속 층을 늘려가고 결국 기진맥진해서 계단에서 기절해버린 엄마. 참 다방면으로 악용될 요지가 충분한 도구인 것 같은데요. 엄마는 그렇다고 치더라도 무한히 반복되는 공간에 갇힌 퉁퉁이는 퉁퉁이가 있었던 블록을 발견하지 못하는 이상 탈출하기 어렵겠네요.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동키무비였습니다.